SK와 LG의 배터리 분쟁이 백악관 로비전으로 번졌습니다. SK의 패소를 결정한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SK는 이 거부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LG는 거부권을 막기 위해서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미국에서 배터리를 팔지 못할 위기에 처한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대통령 직속 무역대표부에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SK가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이 미국 경제에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SK는 조지아주 공장에 2조 7천억 원을 추가 투자해 3,4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내린 10년 수입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투자와 일자리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행정기관인 ITC의 조치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겁니다. 반면 LG는 ITC의 최종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로 조건을 좀 양보를 받기 위한 그런 제스처, 그런 것 중에 일환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ITC의 수입 제한 조치를 미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검토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이 변수입니다. The American people should never face shortages in the goods and services they rely on, whether that's their car. 거부권 행사 시한을 40여일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